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수요일 고수거래 최은정입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였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티나게 빨리는 빼빼로를 보면서 롯데제과는 11월 달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수익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4거래 연속 오르면서 159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도 고수 서바이벌과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리치의 바닥권 급등주 발굴의 대가시죠. 반딧불이님 먼저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반딧불이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바람이 많이 불던데요. 오는 길이 괜찮으셨는지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먼저 고수 서바이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샵 5588번으로 그리고 1599-777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판도 열려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사이트 실시간 종목 상담란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또 친절하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선착순 300분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의 이슈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전강 후약장으로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반딧불이님, 장 막판 들어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어떤 이유들이 있었나요? 역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아무래도 옵션 만기 영향에 따라서 각 투자 주체들이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옵션 만기가 특히 메이저들한테는 하나의 대목장인 것 같은 그런 어떤 각축전으로 최근에 이제 변질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파생시장에서 그 증권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전략과 대응에서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었는데, 최근에 10월 말 또 11월 달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이제 일간에는 뭐 슈퍼맥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파생 시장을 좀 좌지우지하는 뭐 이런 그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선물을 좀 많이 매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1시 반 이후에 갑작스런 이제 그 선물 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들이 장 초반에 매수해뒀던 콜옵션을 착실하게 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아주 기민한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전체 오늘도 어제도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2,600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해주면서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켰고, 결국 이것이 시장을 장 후반에 급반등하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또 금통위도 열릴 예정입니다. 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일 옵션 만기 영향으로 또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와 매도가 또 엇갈리게 나오면서 지수가 흔들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예,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옵션만 가지고 이제 누적 포지션을 이렇게 그 분석을 하다 보면, 메이저들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하방 포지션을 노리고 있고, 특히, 그, 풋옵션 207.5에 대한 매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외국인도 함께 이제 풋옵션 207 매수와 205까지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1차적으로 1575 이하로도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어지고 있어서, 오늘 막판에 그 선물과 옵션 영향에 따라서 급작스러운 반등을 해줬지만, 내일은 이제 옵션 만기 당일 그 전반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 하락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물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네. 다만 한 가지 내일 당일 그 개인들의 옵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려 찍고 끝나는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밀리고 끝나는지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그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재 오늘까지 마감된
이 전반적인 옵션의 구조는 다소 하방 포지션이 지금 남겨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고 내일 모레쯤 매수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네. 옵션 영향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 지수가 밀리면 오히려 오후장 돼서 매수도 괜찮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시장의 기조는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차익 잔고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미증시 동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옵션 만기와 연계돼서 파생 시장에서 어떤 투기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아직 코스피 지수는 일단 1543포인트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왔긴 했습니다만은 좀 외바닥으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소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다소 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불안감들이 남아있는 즉 투자 심리가 아직은 좀 불안하고 거래량도 극도로 감소한 이런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주저하고 있고 아직은 좀 뭐 확신이 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큰 줄기로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은 바닥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옵션 만기와 금통위를 앞두고 있는 내일장 이후의 대응 전략도 또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업종도 좀 짚어주세요. 아, 예. 네. 사실 투자자들의 경우에 단기 투자하는 경우와 이제 중장기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중장기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와 최근에 말씀드린 어떤 유망 업종들은 이제 IT나 자동차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넓은 의미로 소비재가 주도하는 장세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요번에 세계 경기의 그 빠른 회복에 그 발맞춰서 주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주도주 종목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이제 아시고 종목을 좀 매수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이제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지금 소비재고 IT나 자동차도 소비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넓은 범위라는 유통 쪽도 포함이 되겠죠. 유통이나 음식료 이런 쪽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자동차나 IT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유통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통 쪽이 이제 국내 내수와도 관련이 되고 또 중국의 내수와도 관련이 깊은 이제 이런 쪽의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우리 국내적으로 볼 때는 뭐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농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아니 음식료 쪽에서는 뭐 오리온 같은 종목군도 사실 괜찮은 종목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도 이 국내 내수뿐 아니라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한다고 할 때 이 섹터가 너무 좁기 때문에 결국은 폭넓게 봤을 때는 IT, 자동차 부분 아울러서 음식료 아니면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 관련 쪽도 중국의 내수와 관련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논리로 볼 때 롯데쇼핑 같은 주식이 지금 기관들도 계속 매수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매수할 계획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또 중국에 지금 11번째 매장을 지금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움직임 자체가 좀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가격이 지금 이제 뭐 33만 3,500원으로 약간 좀 비싼 가격이 있긴 합니다만은 완만한 상승세가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장기 패턴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완만하게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있고 상승세는 뭐 강력하게 이 종목의 패턴은 강력하게 무슨 급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꾸준하면서도 또 완만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볼 때 중국과 중국의 내수 관련 종목군들이 왜 이제 주도 종목군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점도 좀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은 네. 지금 중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거의 한 3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로 보게 될 경우에는 GDP는 세계의 한 7% 정도밖에 비중을 차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소비 비율이 전 세계 그 소비 가운데 한 4% 정도밖에 현재 그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 비례 대비해서 또 전체 GDP 혹은 이런 것 다른 그 수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의 소비는 향후 앞으로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논리로 우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오늘 발표됐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5%로 나오면서 두 달 연속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된 가운데 10월 달에 소매 판매가 16.2%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산업 생산은 16.1%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55.2를 가리키면서 전달 대비 한 0.9포인트 정도 상승한 걸로 나오고 있고, 결국은 중국이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이 소매 판매가 증가되면서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세계 소비 시장 규모가 비교했을 때 중국이 4%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현재 중국의 최종 소비가 이 GDP 비중의 50% 미만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소비 증가는 거의 뭐 유력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일설에 의하면 이마트가 지금 상해 쪽에 나가가지고 조금 그 지지부진한 이런 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는 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오히려 롯데쇼핑 쪽에서 중국에서 약진하고 있다. 그래서 11번째 매장까지 지금 그 만들었고, 향후에 중국을 통한 매출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가가 비싸서 뭐 못 산다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중기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셔서 좀 끌고 나가시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 면과 아울러서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실적도 상당히 좋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한 11조 5천억 정도가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8,500억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오늘 차트를 보시면 이제 마감된 주가가 33만 3,5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 근처에서 매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지금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우선 추정이 되어집니다. 현재 가격 근처에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분할 매수를 하셔서 33만 3,500원인데요. 분할 매수를 하셔서 21이동 평균선 가격이 만약에 이탈된다면은 단기 논리라면은 요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 나가시고, 좀 뭐 중기 대응을 해 나가신다면 뭐 60일선 정도까지 여유 있게 대응해 나가셔도 무리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목표치를 좀 산출해 보면은요. 단기적으로는 한 37만 원 정도 노려보시면 무난할 겁니다. 37만 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노려보시고, 중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한 42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높은 그 수익률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롯데쇼핑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중국의 소비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 종목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셔가신다면 한 37만 원 선까지 무난히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각 증권사마다 내년도 증시 전망치를 내놓고 있거든요. 한 1800선에서 2100선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전망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내년에 많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그 2008년도 10월 달 이제 저점을 치고 올해 저점 대비 사실 좀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러니까 코스피 월봉 논리로 볼 때 지금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네. 거의 더블 가까이 났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의 코스피 지수의 그 방향은 이제 장기 파동으로 볼 때는 1파 상승이 진행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해 주셨죠. 네. 1파 상승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점에서 그 반등이 나와서 진행될 경우에는 강력한 3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한 2,400포인트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세 3파 상승 장세, 물론 이제 좀 세분화하면은 3의 5파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대세상승 3파의 다섯 번째 5파 파동의 장기 파동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다시 세분하면 세 번째 파동이죠. 그러니까 3의 5의 3파. 굳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좀 그 적용을 해 본다면 3의 5의 3파입니다. 이 파동이 한 2400에서 2500 정도까지 충분히 넘어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좀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약간은 시장이 좀 지루하고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때 향후의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종목군들을 차분히 좀 그 등락을 이용해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주가 포인트 전망을 2,500선까지 높여서 잡아주셨는데요. 또 증권사별로도 가장 높은 수치가 지금 현재 한 2,100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재와 같이 조정을 받는 장세에서는 우량주 위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문자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재테크,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경제의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해결사 센 경제 매거진과 함께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재테크를 말한다. 주간 경제 이슈를 서울경제신문 경제 전문 기자와 업계 전문가가 심층 분석해주는 더센 뉴스. 재테크의 시작은 생활 가까이에서, 일상 속에서 돈 벌 수 있는 생활 속 재테크 현장, 재테크 플러스. 경제 전문가의 수준 높은 재테크 강의를 안방에서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금융, 부동산, 보험 등 투자 상품의 핵심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각계각층 명사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을 체험해보는 퍼스트 클래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대표 재테크 프로그램 센 경제 매거진에서 재테크의 모든 것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디,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수가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화요일 유쾌한 지적 담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디.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먼저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전화나 문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예. 네, 또 멀리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십니까? 예, 저, 그, 대한해운. 대한해운이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매수가는 52,000원 20%입니다. 그리고. 네. 여보세요? 우리, 오늘 우리은행을 좀 샀거든요. 네. 우리은행은 15,650원에 그것도 한 20%쯤 됩니다. 그러면 대한해운이 52,000원에 20%, 우리은행이 15,650원에 20%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슈캠스. 슈캠스요. 슈캠스가 28,000원에 그것도 한 20%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지금 대한해운이 예, 사실은 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란지 그게 참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 좀 그래서 좀 전문가한테 좀 말씀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특별히 대한해운이 지금 손해를 좀 크게 보시고 계신 상황인데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이 궁금하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저희가 특별히 대한해운에 대해서는 또 자세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해운 업종의 흐름이 조금 좋았습니다. BDI 지수가 상승을 했죠. 예, 예, 그렇대요. 조금 오늘 뭐 몇 분 올라가긴 올라가나 했는데. 네. 혹시 대한해운을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그게 아마 한 20일 넘은 것 같은데요. 20일쯤이요?
예, 요즘 해운 업종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됐는지 네, 좀 여쭤볼게요. 그, 네, 해운이 업종은 지금 이제 업황이 요즘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 네. 너무 엄청나게 떨어지길래 그냥 샀어요. 그게 또 몇 달 전만 해도 또 8만 원 이렇게 가고 했던 거에서 그렇게 반토막 가까이 나오고 하니까 샀는데 매수했는데 그 후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이런 종목에 들어가실 때는 전문가에게 먼저 여쭤보고요. 매수하시는 게 조금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희가 이 종목들 오늘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예, 네, 전화 예. 끊고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반딧불이님. 예. 지금 4만 5천 원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매수 가격이 5만 2천 원이요. 5만 2천에 사셨다고 했던가요? 네. 5만 2천에 사셨으면은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사실 그래요. 현대중공업도 55만 원 갔다가 지금 16만 원대까지 빠진 거고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29만 7천 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지금 4만 5천 원까지 빠진 건데요. 주가가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BDI 지수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대한해운에 그러니까 해운 업종의 업황은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고 그런 가운데 대한해운에 올해는 한 4,400억 정도의 영업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5,000억 원대의 순손실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펀드멘탈 부분의 문제와 함께 수급 논리도 좋지가 않죠.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해 보면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좋지가 않다.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뢰인께서 5만 2천에 사셨다고 하는데 5만 2천 원이면 지금 7천 원 빠진 거죠. 그러면 한 10몇 프로 정도 손실인데 여기서 반등이 이제 기술적인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은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20일 이동평균선 근처 부딪힐 가능성이 현재는 있어 보입니다.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형성돼서 움직여주고 있는 패턴인데요.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선 부근과 맞닿는 부근 대략 보게 되면 한 4만 한 7, 8천 원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는 한 4만 8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정도 갔다가 다시 한번 대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따라서 그냥 많이 빠졌다고 줄창 보유하시지 마시고 반등을 이용해서 좀 현금화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선 갖게 됩니다. 네. 이 월봉을 좀 보시면 대한해운은 이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2007년 10월 달에 29만 7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오면서 최근에 4만 5천 원까지 빠졌지만 실제 저점까지 계산해보면 아직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파동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세 5파가 끝난 종목이고 지금 진행되는 파동은 아직도 하락세가 마무리된 것 같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위치에서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도 현재는 상존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월봉에서 120개월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현재 좀 지지는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45,340원인데 여기 자리가 지지되지 않고 이탈될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기술적 분석 논리로 봤을 때 여기 86,300원을 기록했던 2009년 5월 29일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반등 비파의 꼭지, 고점 자리가 아닌가. 반등 비파의 이 자리가 이렇게 지금 비춰집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반등 이용해서 현금화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휴캠스도 좀 봐주세요. 매수가는 28,000원이고 비중은 2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네, 휴캠스는 회사가 괜찮은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 빠진 이유는 이제 기관이 꾸준하게 물량을 줄여왔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실제 올 7월 달 이후에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종목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요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실제 이 휴캠스의 전방 그 산업인 이 폴리우레탄 시황이 중국 경기 회복이 좀 그 양호하게 개선되게 되면서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탄소 배출권 사업인 CDM 사업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재무구조도 양호하고 또 업황 펀드멘탈 부분도 양호하고 또 뭐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이러한 어떤 3박자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다만 빠졌던 이유는 기관의 매도라는 어떤 수급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한 하락을 지금 보여온 거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28,350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8,000원 부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이 종목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투자 비중도 한 20% 정도라면은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주봉 논리로 보더라도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만 기술적인 그 논리로 본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29,000원에서 30,000원 사이는 저항선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28,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단기 대응해 나가실 때 1차 저항이 29,000원이니까 29,000원을 만약에 돌파하면 그 다음에 20주 이평이 있는 30,000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30,000원까지만 목표를 보고 좀 짧게 대응해 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요? 우리 금융이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15,650원에 20% 정도를 또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 금융이 금년도 3월 달부터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많이 네. 올라왔는데 오늘은 장중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좀 악재도 좀 나오기도 했었던 이제 그런 종목군. 모 어떤 기업의 어떤 여신 관련한 악재 루머가 좀 돌면서 장중에는 좀 4%대까지든가요?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좀 길게 보면 우리 금융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반 투자자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종목에다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은행주의 경우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에 신용위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많이 빠졌던 거고 실제 우리나라 금융주들은 그 별 영향도 없는데 동반해서 하락을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주가가 회복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월봉으로 이 우리금융을 보게 되면은요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가 15,800원인데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2만 원대 안착 가능성은 매우 높지 않느냐 이런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요번에 매수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금융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 차라리 파시고 그 의뢰하신 분께서는 뭐 우리금융이라든지 금방 말씀 슈캠스도 이제 단기 대응 해나가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롯데쇼핑 같은 걸 사시면 어떨까 생각도 들고 투자 금액이 아주 크시다면은 삼성전자도 내년에 크게 올라갈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을 사셔서 대응 해나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금융은 중기적으로 가져 넘어가시면. 중기란 얘기는 한 3개월 정도 코스를 가지고 가져 넘어가시면 2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5개월 이평이 깨져서는 뭐 손절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선에서는 좀 중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중에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78,500원을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기재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현대제철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종목을 샀었는데 네.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갖고 있는 그 SM3가 마티즈가 됐다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다가 금년도 들어서 회복을 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요. 좀 손실을 보고 팔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종목을 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올라갈까요? 네. 네.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제 고생을 한 종목군들은 본전을 찾으면은 본전 심리가 발동돼 가지고 팝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 상당히 많이 있죠. 주식을 손해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해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현대제철을 지금 우려하신 분 매수 가격이 78,500원이면 예. 뭐 무리하진 않죠. 지금 79,500원이니까 1,000원 정도 올라 있는데 사실 실적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해 나갈 거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또 세계 경기도 회복될 거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그 현대제철의 실적은 좋을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고로 1기가 이제 조만간에 완성이 된다고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성장성 역시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올해 매출 역시 한 8조 원대, 영업이익도 5,800억, 또 순이익은 한 1조 원 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는 한 6.3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EPS가 12,400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현재 시장의 평균 퍼가 10배 정도 된대. 주가는 이 EPS 곱하기 10배 해주면 한 12만 원대까지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79,500원이면, 뭐, 단기 논리로 볼 때,
기술적인 논리로 본다면 현재 위치에서 21선 저항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쌍바닥 치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움직여주더라도 우선 제가 볼 때는 여기 7만 5천 원 부근이 지지선이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펀드멘탈 논리로 볼 때 저평가 메리트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장성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보유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간다면 적정가가 12만 원 이상이지만 1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보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 메시지가 또 들어왔는데요. 5499님, 끝번호 5499님께서 현대제철을 80만 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이분도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비중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8만 원에 매수를 하신 네. 모양인데. 8만 원이요? 네. 예. 50%요? 네. 50%면은 이제 본전 찾으면 한 뭐 1, 20% 줄이셔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해 나가시면 무난할 것 같죠? 한 30% 정도 들어가셔서 10만 원을 한번 노리는 내년 한 상반기 전까지 10만 원을 노리는 한번 그 전략을 구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만 원 넘어가면은 제 반딧불이 필명을 이름을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을 8만 원에 50% 매수하셨다는 분 비중을 조금 줄이고 들고 가시면 10만 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중에 한 종목을 또 골라봤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인데요. 12,750원에 또 비중이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보험주들은 어떤가요? 네. 보험주들도 사실은 경기가 회복되면 보험도 좀 들게 되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보험을 보통 많이 해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 이것도 경기 민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험 업종도.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는 9개월째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뭐 내년에는 4%대 성장은 뭐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험 업종도 내년에는 성장 업종 가운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동사 같은 경우 내년에 판매비가 좀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부분하고 또 투자 영업이익도 안정화를 좀 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어서 올해 실적은 그 상반기까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런 논리로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 9,76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의뢰하신 분께서 매수 가격은 좀 높습니다만은 지금은 반등을 기다려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도 꾸준히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고 해서 현재 아주 9,500원 정도를 손절선으로 해서 9,500원만 깨지지 않으면 차라리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보유를 권해드리고 싶다만 이제 여기 기술적인 논리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바로 뭐 치고 그 급등해서 나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증시 격언에도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급등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런 등락을 보여나가면서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해나가면서 이 그 기술적 저항 라인인 이 10,000원, 요 10,000원대, 아, 11,000원이죠. 요 11,000원대 라인을 돌파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이런 종목은 한 3개월 정도는 보유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홀딩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게시판을 통한 종목을 한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예스24인데요. 매수가는 9,000원의 비중이 10% 정도 갖고 계시다고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할지까지도 물어봐 주셨습니다. 예스24. 네. 중장기 투자는 조금은 좀 깨름칙하고요. 네. 실적은 괜찮습니다. 인터넷 서점 규모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도. 뭐 전자책 사업도.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고 해서 성장성은 굉장히 좋은데 좀 주가 움직임이 좀 까다롭게 움직이는 면도 있어요. 올해 예상 매출이 한 3,100억대 정도 전망되고 영업이익도 한 135억 정도, 순이익이 한 94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 퍼가 지금 16.4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이제 그런 논리로 볼 때 좀 단기 대응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어서 수급이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은 기대되지만 그렇게 뭐 길게 대응하지는 마시고 비교적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 논리로 본다면 지금 가격이 9,300원대에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단기 관점, 직전 고점이
한 1,3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대인데요.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단기 논리로는 이런 정도로 좀 짧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익을 좀 그 노리시는 전략도 그 전략이면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바로 뚫고 나가기보다는 약간은 좀 횡보해 나가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횡보를 이렇게 해 나가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넘어가더라도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기로 하지 마시고 이런 코스닥 종목군들은 단기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거래소 대형 우량주들 같은 거를 좀 중기로 대응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1599-7770번 전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 상담 외에도 여러 가지 증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반딧불이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한 종목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M게임인데요. 12,100원에 사셨다고요. 비중은 없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궁금하시다고요. 네. 예. M게임은 사실은 이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좀 게임 포털로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특히 일본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좀 가시화되면서 좋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고 해서 향후에 지분법 평가 이익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예, 그런 종목이면서 올해는 한 639억 원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29억 정도, 또 순이익은 한 104억 정도가 전망될 정도로 양호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약했던 것은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4분기는 실적이 크게 호전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서 단기 논리로 볼 때는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2,100원이면은 지금 한 조금 이 좀 손실을 보신 이런 상태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1,250원을 기록했죠. 네. 제가 추정해 본 데는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만은 12,000원이 기술 매물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크게 수익을 내기는 단기적으로 어려운 패턴이긴 하지만 지금 약간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는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데 한 뭐 12월 달 정도면은 매수가를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21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11,000원 저항받고 이런 어떤 지그재그 파동을 통해 가지고 12,000원대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매물이 많아요. 이 부분에 지금 사실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12,000원 이상으로 현재 위치에서 올라가기는 좀 버겁지 않느냐. 단기 논리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가지고 뭐 이익을 많이 보려고 생각하진 마시고 12,000원 부근 정도 올라가면 분할해서 현금화하시고 분할 현금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좀 매수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아까 롯데쇼핑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롯데쇼핑과 같은 내수 관련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월요일날 첫날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대덕 GDS 같은 종목, 둘째 날 말씀드렸던 통산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투자 금액이 크신 분이 뭐 삼성전자도 좋고, 뭐,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LG전자도 바닥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알기 쉬운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돈 버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게임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엔게임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체적으로 업종들이 다 갈 때 유독 내가 가진 종목들은 왜 안 올라가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던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사실 네. 그래요. 그 주식 투자는 늘 머피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실 때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사면 주가는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일반 투자자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미국 증시가 빠져도 안 빠질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내 것만은 안 빠질 거야 이런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주식은 내가 사면 빠지니까 정말 사는 거 조심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 오히려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것이지, 꼭 내가 사면 꼭 올라갈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정말 재무제표 열어보시고 또 그 기업의 성장성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또 그 회사가 땅은 많은지, 공장 부지는 얼만큼 있는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분들은 물어볼 때 그래요. 어떤 종목을 문의를 하는데 그 뭐 하는 회사입니까? 물으면 모릅니다.
그냥 샀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친구가 좋다고 해서 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주식투자의 실패의 첫 번째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 철저한 분석과 또 매수할 때는 조심해서 근데 이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조심해서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매수하고 나서부터는 두 발 쭉 펴고 자야 되죠. 왜? 내가 분석해보니까 정말 저평가되고 성장성이 유망하고 부도나지 않을 회사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산 거거든요. 사기 전까지는 주저해도 사고 나서부터는 확실한 판단하고 나서부터는 편안하게 그 보유해나가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가운데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이 문자 메시지로 들어와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종목은 NCB 네트워크인데요. 1800원에 40% 정도로 매수를 하셨다고요. 비중이 40%입니다. 근데 왜 이 종목은 투자 주의 종목일까요? 단기는 많이 올라서 그랬죠. 네. 많이 올랐고 사실 저도 이 종목을 이게 잠시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4분기까지 네. 순이익은 괜찮습니다. 93억 정도 순이익이 그 나고 있는 LCD 장비 종목군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가격대가 그 9월 초순에는 한 660원에서 2,7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막 4배 이상 주가가 올라갔죠. 네. 4배 이상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급등이라고 이제 제동이 걸린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투자 유의 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매수 타이밍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매수한 가격대가 1800원대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실제 급등을 하는 그런 타이밍을 찾아서 갔든가 아니면은 급락할 때만 잡으셨겠죠. 이렇게 급락해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강력한 하한가로 깨져버렸죠. 여기서 사실 깨졌으면 21선 깨질 때 손절매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신 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반등 나와가지고 21평 이 저항 라인까지 부딪힌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 판단은 반등 시 매도입니다. 그리고 40%의 비중이라는 것도 좀 부담되는 이런 가격이라고 저 비중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급등 종목군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해서 매매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위험스럽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와서 손실이 좀 좁아 줄어드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 현금하시고 다른 걸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이미 좀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세력들이 다 해먹은 주식입니다. 네. 세력들이 크게 해먹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털렸어요. 그래서 물린 종목군이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반등에서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디뿌리님. 예. 어떤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6049님께서 주식을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5,000원대의 주식을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이 말이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돈을 정해놓고 그 선에서 매수를 부탁해달라. 그렇게 주식을 네. 하시면 안 되고요. 가격을 설정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지금 뭐 삼성전자가 70만원대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라고 못 살 게 없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싸면은 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속된 말로. 싸면은 그 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70만 원이면 그 비싼 이유도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가격을 정해놓고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기업 내용과 성장성을 보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군들을 오히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코스닥 종목보다는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종목군들, 우량주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샵 5588번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한 종목만 더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51만 원에 20%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포스코는 우량 종목이니까 좀 들고 있어도 될까요? 51만 원에 사셨다고요? 네, 20% 정도요. 20%. 네,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적어도 직전 고점 부분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세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와 있기 때문에 철강 수요도 꾸준히 늘 걸로 보고 있고 또 글로벌 유동성에 의해서 이 그 원자재 가격도 꾸준히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포스코의 실적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좋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장기 투자를 해나가는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가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단기적으로 보면 한 60만 원 정도를 노리시고 한 1개월 코스 이렇게 1개월 코스 보시면서 한 60만 원 정도 노리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방법도 한번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받아봐도 될까요?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또 들어왔습니까? 네, 10만 3천 원에 20% 정도를 보유를 하시고 계신데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 또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현대차 우선주에 관련된 그런 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우선주도 네. 괜찮아요. 근데 지금 우리 현대차 의뢰하신 분은 최근에 어제 방송을 설경제 TV 방송을 보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현대차는 가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격 매수 가격도 적절합니다. 이 차트가 지금 현대차 차트인데요. 화면 보시면은 하단부가 꾸준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요 자리는 뭐 한 9만 6천 원 부분까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10만 원 밑에서 한번 저점도 다시 한번 찍었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요. 현재 21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영역은 매집 영역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을 들어보니까 적정한 매수 가격이 된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현대차의 내년의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기를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해나가면 17만 원 정도까지도 제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완만하게 시간을 두면서 상승해 나간다면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를 사신 분은 정말 좋은 종목을 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반딧불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죠. 최근 들어서 왜 내가 가진 주식은 이렇게 안 오르는 건가? 오늘 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요? 이렇게 문의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조금은 냉정하게 장을 보고 인내를 하신다면 꽃피는 봄이 오는 수개월 후에는 여러분들 아주 달콤한 열매를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내일은 수능 시험일이 있는 날인데요. 증시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하지만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계속해서 오후 6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